이영훈 선수와 윤석현 선수의 4세트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윤석현 선수가 2세트는 뭐 초고득점 했고, 저 이후에 무서운 기세로 세트를 따냈었는데, 자, 4세트 초고 공략합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좋은데요? 네. 2세트에서도 지금과 아주 비슷한 힘 조절로 네. 동일하게 득점을 성공했는데, 연습이 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득점이 됐어요. 뒤돌리기. 짧게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아, 아, 코너. 두꺼웠어요. 네. 네. 결국 지금도 이 섬세한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빠른 듯한 느낌이 조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큐대도 너무 수평이었습니다. 더블 쿠션 좋습니다. 자, 이번 세트만 가져가면 8강 진출이 결정되는 이영훈 선수.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이 8강이었는데 또 한번 8강에 도전합니다. 8강에 진출하게 되면 조재호, 황형범의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옆 돌리기를 끌어서 뒤쪽으로 시도합니다. 간결하게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성공. 이영훈 선수가 지금 확실히 감각도 좋고 이런 뭐 집념이라든지 투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두께 선택도 완벽했고요. 네, 비껴치기 대회전. 진로가 넘어가나요? 아, 네. 조금 길었죠? 지난 시즌에 1.469의 에버리지로 에버리지 순위 20위에 올랐던 이영훈 선수. 자, 올 시즌도 꾸준히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91, 40위권이고요. 베스트 에버리지가 2.647입니다. 자, 뒤돌리기 성공. 옆 돌리기 대회전을 바로 시도하고요. 키스는 빠졌고 내공의 끄드름 현상이 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했죠. 아, 득점이 안 되는군요. 아, 이런 공격은 참 아쉽습니다. 비교적 확률이 나쁘지 않았던 배치였는데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훈 선수. 뒤돌리기 대회전. 아, 회전을 억제시켜서 길게 진행을 시켰는데 너무 길게 진행이 너무 기네요. 됐어요. 네, 차이가 컸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자, 두 선수 뭐 세트 스코어 2대1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영훈 선수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그쵸? 그렇죠. 네. 뭐 표정에서나 이런 제스처에서도 충분히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회전력을 많이 살렸습니다. 아, 아, 네. 이렇게 조금 길게 놓치네요. 진행했네요. 저렇게 이제 레일 쪽에 좀 바짝 붙어 있는 배치는 좀더 섬세함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살짝 길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블 쿠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장장 다음. 예민하게. 이것도 살짝 넘어갔죠. 네,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훈 선수는 그래도 이 자세를 잡은 뒤에 예비 스트로크를 하는 속도만 봐도 이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게 아주 확실합니다. 탄력적인 공을 칠 때는 예비 스트로크의 이 탄력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직접 맞았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었는데, 지금은 뭐 두께 미스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참, 이 프로당구 선수들이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윤석현 선수. 다시 한번 또 비껴치기 길게 각도 체크를 했고요. 그 선택으로 갑니다. 회전력을 조금은 억제시켰어야 했고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짧아지나요? 아, 짧으네요. 아쉽습니다. 32강에서 하이온 위너스 소속의 응유엔 드가인치엔을 3대2로 잡아내면서 올라왔는데,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 허용했고, 5세트 가서 이제 11대8로 이겨서 어떻게 본다면 좀 진땀 승부를 펼쳤던 이영훈인데요. 그런 경기는 정말 체력 소모가 큰 경기죠. 그렇죠. 아, 자, 지금도 넘어갔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5세트까지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가 되면 심리적으로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다시 5세트를 이겨야 한다라는 게 정말 큰 부담이고, 뭐, 이미 앞에서 체력을 많이 뺐을 겁니다. 근데도 이기고 올라왔죠. 좋아요. 두툼하게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했습니다. 4대 3 역전에 성공한 이영훈.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지금 빨간 볼의 왼쪽 안쪽으로 일목적구를 빼면서 두껍게 공략을 했습니다. 쓰리뱅크 샷의 각도를 다시 한번 천천히 체크하고 있고요. 네, 일목적구. 에 위치는 나쁘지 네, 않습니다. 자 코너에서 살짝 긴각 출발인데요. 아, 성공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이 뱅크샷은 이영훈 선수에게 점수차를 좀더 벌려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각도 네. 아주 설계 완벽했고요. 지금 배치는 아무래도 빨간 공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뱅크샷을 시도는 할수 있지만 뭐 안쪽 면이 좀 제대로 맞아야 한다라는 상황이죠. 아, 뒤로 보네요. 두껍게 걸려야 할 텐데. 오. 아, 지금은 투뱅크로, 아니, 투뱅크가 아니라 이제 걸려서 맞는 형식으로 네. 설계를 한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보죠. 쿠션에서 지금 빨간 볼을 약간 그렇죠. 이제, 비껴치기 그렇죠. 형태로. 빗개치기 형태로 맞아서 그랬기 때문에 임팩트도 좀 강하게 주었던 것 같고요. 네. 윤석현 선수, 뱅크샷 시도합니다. 각이 좀 많이 벌어졌네요. 2세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순식간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3세트 들어서부터 조금씩 침체된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3세트 때 5이닝에 석점밖에 기록을 못했었고요. 얇게 앞돌리기. 예민한 두께입니다. 아, 좋습니다. 좁혀오죠? 깔끔합니다. 7대 3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영훈 선수가 역시 초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점수차를 조금씩 벌려놓고 있어요.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빨간 볼 뒤돌리기.
성공. 이번엔 시원하게 득점. 자, 8대 3. 자, 이번 세트만 가져가면 8강 진출에 성공한 이영훈. 뒤돌리기. 3 쿠션 직접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9대 3이 됐습니다. 지금은 앞돌리기를 짧게 라인을 체크했고요. 자세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다행히도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강한 스트로크로. 짧게. 아. 오. 아쉽게 조금 각도가 짧았네요. 강한 임팩트로 각도를 짧게 만들어줬고요. 일목적구가 올라오면서 키스의 방해는 없었는데, 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짧게 안 맞았던 거죠. 키스가 득점에 유무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뒤돌리기 길게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깊숙해요. 네. 빠집니다. 지금 4세트는 윤석현 선수가 조금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조라고 할때 난구만 와서 득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득점 확률이 있는 배치에서 놓쳤을 때 저희들이 좀 난조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배치들은 충분히 해결을 해줄 수 있었던 배치였고요. 다시 한번 또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합니다. 아, 이번에는 네. 득점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배치를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이번에는 무조건 맞춰내고 말겠다라는 눈빛 보세요. 이번엔 성공. 한번 실패한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번에 성공하면 다음에는 할게 많아지죠. 그렇죠. 옆돌리기. 부드럽게 각도 형성 해놨고요. 득점이 어떻게 되나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영훈 네. 선수. 이렇게 노란볼을 거의 가운데 쪽으로 갖다 놨고, 이러면 또 포지션 플레이가 된 건가요? 지금은 이제 이 공격의 과정에 있어서 분리각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구와 일목적구가 가까웠고 끌림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속도로 쳤거든요. 네. 설계 과정 모든 게다 완벽했습니다. 옆돌리기. 지금은 조금 짧아요. 짧은데요. 네. 이어가질 못하네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았던 배치였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은 선수들의 뭐 승률, 뭐 경기력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배치를 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배치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영훈 선수 이 장면은 좀 아쉬웠어요. 자, 11대 3. 크게 뒤져 있는 윤석현. 이번 세트를 패하면 매치를 내주게 됩니다. 얇게 뒤돌리기 성공. 5연속 공타를 기록했었는데 다행히 5연속 공타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네, 당구 경기도 그러고 보면 좀 실수의 스포츠인 것 같아요. 누가 그렇죠. 덜 실수하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네. 특유의 그 템포감이 조금은 줄어들었던 느낌이 좀 드네요. 이 세트 때 속도감은 대단했는데요. 자, 그런 템포로 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배치가 서서 본인의 템포가 평상시보다는 느려진 건지.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네.
난해합니다, 패치가. 일단은 흰볼을 일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길게 빗겨치기를 사용해도 되고요. 두께에 자신이 있다면 빨간볼을 쳐도 되고, 아, 빨간볼 길게 빗겨치기를 사용합니다. 키스의 위험 좀 여기 있었, 아, 네 그렇죠. 키스가 났네요. 1차적인 키스의 위험도 있었고, 2차적인 키스의 위험도 있었던 배치라, 흰볼을 일목적으로 사용했던 게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좋습니다. 이영우 선수가 이런 배치에서 뭐 살짝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빈도가 확실히 적죠. 그렇죠. 빨간 볼 뒤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이제 두점 남았습니다, 이영훈. 침착하게 뒤돌리기를 또 성공시켰습니다. 옆돌리기. 지금도 조금 실수가 나오네요. 네, 자, 오늘 옆돌리기에서 몇 차례 실수,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짧게 안으로 빠지는 모습. 본인도 실수를 직감했던 거죠. 뱅크샷. 쓰리 뱅크샷. 이게 또 이렇게 맞습니까? 빨간 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옆 테이블에서 치러진 판라전과 한동호의 경기에서는 한동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또 3대1 세트 스코어로 승리를 했네요. 이영훈 선수의 옆돌리기. 두툼한 두께를, 조금 길었죠. 이것도 이렇게 길어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출전한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팔라존이 탈락을 했어요. 앞돌리기를 짧게 끌어서 시도했는데, 많이 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현 선수가 조금의 오차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3세트에 이어 4세트도 조금은 부진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앞돌리기, 뒤돌리기 끄돌음, 올라오면서 성공합니다. 득점됐습니다. 매치 포인트. 자세가 이제 다음 배치가 오른손으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영훈 선수가 반대손에 또 장갑을 꼈고요. 원뱅크 넣어치기 네.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하면서 이영훈 선수가 15대 5, 4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윤석현 선수 복병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8강 진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영훈 선수에게 조금 칭찬을 보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윤석현 선수의 초반 분위기를 이영훈 선수가 조금 당황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었던 세트들이 많았는데
꿋꿋하게 본인의 플레이를 해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베크 넣어치기로 마지막 득점을 해냈습니다. 세트스코 3대1. 자, 윤석현을 상대로 좀 서력을 했습니다. 올 시즌 SYPBA 챔피언십에서 만났을 때는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오늘은 3대1로 좀 확실하게 자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2세트 때 워낙 그 좋은 경기를 했었던 윤석현 선수의 기세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어요. 2세트 때까지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나 2세트에서는 네. 3이닝 만에 15점을 마무리했는데 그 뒤로는 조금 아쉬웠던 경기력이 되짚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강에 진출한 선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에디레펀스 그리고 몬테스, 이영훈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한동우 8강에 선수까지. 먼저 안착을 했고요. 조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한동우 선수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팔레존을 꺾으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하이오니조트 PBA 챔피언 16강전 이영훈 선수와 윤석현 선수의 경기에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홍정명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